전문가들은 오늘장에 생활주들 어떻게 좀 확인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모스트 인베스트 이창원 차장,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현대사료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씩 분명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기존에 리스크로 작용을 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료나 대주산업과 같은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적지 않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통화정책이었습니다. 통화정책은 결국에는 18개월 혹은 24개월까지 일정 부분 정책 시차가 존재해요. 그 정책 시차가 지금 충분히 전 나왔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확대에 따른 한 가지 외부 효과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외부 효과에 따른 그 영향력이 사료 관련된 기업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 기존과 같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인가? 결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율은 어느 정도 잡혀갈 것이다. 물론 하락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8%, 7% 그 정도 수준의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사료 관련된 기업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원자재를 수입함에 있어서 가격 인상을 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율도 외국인들이 조금씩 코스닥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가파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사료,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흐름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가가 올해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20일에 기록한 17만 4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거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할 거예요. 비록 어제와 오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하더라도 17만 4천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보유를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시점이 분명히 되었다라는 것이고, 신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중을 매우 낮게, 그것도 한두 번, 그리고 매우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종목의 흐름은 그냥 이제 지켜만 보시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사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한 5거래일 연속으로 오늘까지 올라가는 슈팅까지 합쳐본다면 25% 이상이 올라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테마성으로 계속 움직임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12%대 상승력 윗골이 살짝 달고 있는데, 보유자 영역에서 봤을 때는 정리 수순이다. 이 말씀 좀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사료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봅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두 번째는 세보 MEC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차트를 보시면 이런 장에 이런 종목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회사는 삼성전자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쪽에 들어가는 배관이나 덕트 같은 쪽에 설비를 주력하는 회사인데, 한때 2017년도 잘 나가던 적이 있었죠. 예, 그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한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주가도 강했던, 실적도 강했던 흐름들인데, 이번에 수주잔고를 보다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3천억이 넘습니다. 한 690% 증가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에 힘입어서 1분기도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매출액의 한 30% 가까이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평택의 P3 그리고 또 P4까지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한 28% 정도 매출 차지하고 있는데 공사 증가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높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한 300억대, 250%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시총이 워낙 작은 종목입니다. 지금 올라서 1000억대 정도인데, 한때 2017년도 호황이었다고 했을 때가 시총이 약 한 1900억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함께 이런 수주 잔고의 흐름들로 최대 실적이 가능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평가의 흐름들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주가는 단기적으로 이격 부담이 좀 큰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관점 쪽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한 9,000원대 밑에서 한번 눌림목을 찾아가는 구간들이 어떨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